놀이터에 간다. 내 놀이터는 환경 공부하는 일이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기 뭐 좋은 거 보러 가면 뭐 합니까? 잠깐 그죠? 새로운 어떤 그 광경을 보는 것, 그 기분 전환 잠깐 되는 것이지, 예. 그 크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저기 봉암사에 있는 어떤 스님은 평생 여행을 절대 안 가. 여행을 안 가. 왜안 가는가? 가도 기분 좋으려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기분 좋으면 되지 않느냐? 목적은 기분 좋은 거야. 기분 좋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등산 한번 하면은 기분 시원하고 좋은 거라. 그럼 외국 여행하는 거하고 맞먹는 거야. 똑같은 거라. 결국 마음이 만족하기는 똑같은 거야. 한 집에서 TV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보고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본다. 똑같은 거야. 무슨 축구나 야구를 보고 기분 좋으나 연속극 보고 기분 좋으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분 좋은 것밖에 안 남아. 요거는 기분 좋은 거 그거 하나야. 우리 마음 하나라고, 결국 마음 하나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연속극에 있느냐, 스포츠 중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관계가 안 돼. 주인공은 우리 마음이니까. 내 마음, 내 주인공이 즐겁고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TV 안 보고 아이들하고 놀아서 기분 좋으면 그걸로도 또 훌륭한 거죠. 그 시간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면은 그것 또한 마음은 흡족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치를 알면은요, 그런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해도 그런 문제들을 다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련 갖지 않아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말하자면 큰 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본문은 저 뒤에 넘어가면은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은 뒤에 이제 요 대목이 보살의 공원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좀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중생의 지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여 무소이 하여 그 마음 청정해서 텅 비어가지고 의지할 바 없어. 우리는 자꾸 의지할 바를 찾아. 자꾸 의지할 바를 찾아. 참, 그래서 중생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눈은 끊임없이 보려고 하고, 귀는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고, 입은 끊임없이 말하려고 하거나, 먹으려고 하거나, 어딘가를 하여튼, 육창원후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그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창문을 여섯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원숭이를 한 마리 넣어놨어. 그리고 여섯 개의 창에서 부른 대로 원숭이가 얼굴을 내미는 거라. 안이비설신의야. 이게 이제 육창이라. 여섯 개의 창에서 말하자면은 부르는 대로 얼굴을 내민다. 그럼 우리는 눈은 끊임없이 뭔가 보려고 하잖아요. 귀는 뭔가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라. 말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온갖 육근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쉼 없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의지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텅 비어서 쉬어지면은 기심이 청정하여 그 마음이 텅 비어서 쉬어지면은 그래 무소야. 의지할 바가 없어. 뭐 들을 굳이 뭐 들을 것도 아니고 볼 것도 아니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잠해지는 거야. 특히 더운 날은 그렇게 해야 돼. 되게 더울 때는 마음 식혀야 돼. 마음을 식혀야지 마음이 그렇게 원숭이처럼
그렇게 작용하고 나부되면은 이제 더덥지 자꾸. 자꾸 더더워. 수관 신법이 불치라 비록 깊은 법을 관한다 하더라도 취하지 아니함이라. 설사 화엄경의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지 아니해. 마음 비우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기심청정은 마음을 더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화엄경에마저 의지하지 않는다. 비록 화엄경에서 깊은 법을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취하지 아니한다. 여시 사유 무량겁하야 이와 같이 사유하기를 무량겁 동안 해서 삼세중 무소차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지창한 바가 없더라. 이게 이제 발심 초발심 공덕품 아닙니까? 말하자면 보리심을 발했을 때의 어떤 그 마음 상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심견고 난 제지라 그 마음이 견고해서 제어하고 막기 어렵다. 취불보리 무장해하며 부처님의 깨달음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에 나아가는, 보리에 나아가는 거, 그런 마음이 견고하게 다 굳어져 있으면은 그 마음을 막을 길이 없고 제어할 길이 없어. 난 제저라. 그래서 불보리에, 부처님의 보리에 나아가 장애가 없으냐. 지구 묘도 제 몽옥이라. 뜻에 묘도를 구해서 미묘한 도, 미묘한 도.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길. 그래서 몽혹 어리석고, 이것도 이제 어릴 몽자니까 어리면 이제 어리석다 하는 뜻이죠. 어리석고 미혹함을 제거함이라. 주행 법계 불고로로다. 법계에 돌아다녀도, 그러한 상태로 법계에 돌아다녀도 수고롭다고 하지 아니함이로다. 지 어느 법계 정멸하여 어느의 법이 다 정멸한 줄 알았어. 말은 아무리 환경이 뭐니 하더라도 말은 어디까지나 말이야. 말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버리면 그만 조용해져요. 정멸, 개정멸이요. 저는 그런 관법을 많이 합니다. TV에나 이렇게 불교, 강의 같은 거, 법문 같은 거 듣다가도, 내용은 물론 좋죠. 좋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언어다. 그럼 집착하지 아니하게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말이다. 말일 뿐이다. 우리가 화엄경이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가르침이고 제일 위대한 경전이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졸업해버리면, 그것마저도 마음으로부터 졸업해버리면 지 언어법이 개정멸, 언어법이 다 정멸인 줄 알면은 알아서 단입 진여를 이해하면 다만 진여짜리, 마음짜리, 자기 마음짜리에 딱 안주해버려 그만. 그래 이제 조사 스님들은 심주, 마음의 구슬을 가지고 논다 그래요. 마음의 구슬을 가지고, 손에 마음의 구슬을 딱 들고 그 구슬 하나만 계속 그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다 조용해져 버렸죠. 이해가 끊어진다. 반입 진여 절 이해라. 다른 견해가 다 끊어집니다. 진여자리에, 우린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진여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특히 더운 날은 진여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렵죠. 자꾸 경계를 쫓아서 색성향 미촉법, 사물, 소리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일, 또 뭐 친구 뭐 하던 일, 그리고 뭐 기억나는 일들, 그런 거 그저 떠올려가지고 쫓아다니기 바쁘잖아요. 중생들의 삶이 그런 거 쫓아다니기 바쁜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쉬고, 다 쉬면은 더위도 물리칠 수가 있고 아주 그 복잡한 마음도 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 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호사도 부려무라 그런 말 있죠.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가르침,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쉬어버리는 것을 제일로 치는 거예요, 사실은.
씌워보낸 걸로 제일 처. 재불 경계 실 순간하여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다 수순해 관찰해서 다르 삼세 신무에로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달해 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부처님 경계를 부처님 경계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경계는 진여 불성 자리에 안주하는 것, 마음 구설을 가지고 노는 것. 우리 불자들은 뭐 다른 걸 가지고 놀아봐야 그게 이제 수준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마음 구슬, 심주를 가지고 놀아야 돼. 그래, 조사 스님들은 마음 구슬을 가지고 논다고 하는 그런 노래, 뭐 개송, 시 이런 게 많아요. 보면 어록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처의 경계예요. 그 부처님의 경계에 수순에 관찰해서 삼세 통달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다. 그 다음에 설법교화에 대해서, 보살이 시발 광대심에, 보살이 처음 광대한 마음을 바라매. 광대한 마음이 뭡니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매. 정능 변황 시방찰하야 고능히 시방찰. 시방세계 두루두루 가서, 법문무량 불가설을 법문이 한량 없어서 가히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법문들을 지광보조 계명료로다 지혜의 광역으로 환히 비춰서 다 명료함이로다. 밝게 깨달음이로다. 그렇죠. 뭐 법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냥 기록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환경 법문은 또 우리가 환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한다 하는 사람도 엄두를 못 내요. 뭐 물론 신심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신심 있는 사람들은 그 별 게 아니지만은 신심 없는 사람들은 그 아주 참 이제 환경 환경 환경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환경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또 다른 사람들 환경 강의하는 걸 내가 또 열심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는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책 쓴 것도 보고 하면은 물론 환경이 방대해서 쉽게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수박이 아무리 크고 잘생겼더라도 그것 좀 쪼개가지고 한 조각이라도 맛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강의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몇 번 내가 들어보고 또 그것뿐인가 하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래도 그 주변 이야기 환경 주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야. 환경은 어떻게 생겼고 환경은 또 몇 가지가 있고 누가 번역을 했고 그 번역에 동참한 사람들의 역사를 쭉 소개하고 그 전부 환경은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수박을 갖다 놓고 말이야. 날씨는 덥고 목은 마른데 계속 이거는 뭐 김씨 집에서 키운 수박이고 또 이것은 이제 어느 쪽에 물을 갖다 대가지고 마치 자랐고 또 이거 어느 도매상에 갔다가 이제 어느 소매상으로 와가지고 누가 이제 사왔는데 운반은 누가 했고 이런 식이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수박을 건산 거 한 덩어리 놓고는 그래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물론 강의한 사람도 엄두가 안 나겠지. 엄두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엄두가 안 나더라도 어디 한 조각을 팍 파가지고 그 주변 이야기 다 치워버리고 그래 내가 어디 서울서 겨울에 강의를 많이 광고를 했어. 환경 강의를 아주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 스님 스펙도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다 알아버리니까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환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첫 시간에는 사람들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 되니까 한 5분의 1은 자리가 비었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주변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화엄경 주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야, 이거는 화엄경은 뭐 세 가지 본이 있고, 뭐 누가 번역을 했고, 번역한 사람, 불경을 번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뭐 구마라섭이 어떻고, 뭐 현장삼정이 어떻고, 현수가 어떻고, 뭐 실찰안타가 어떻고, 이 사람들 한 사람 가지고도 이야기 한 시간 다 되는 거야. 그래, 뭐, 처음에 이제 번역한 것은 뭐, 무슨 구역이라고 그러고, 새롭게 번역한 것은 신역이라고 그러고, 그런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야. 힘만 빠지는 거야. 듣는 사람이 힘만, 화엄경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힘만 빠져. 그래, 안 와. 그다음부터는. 맛을 좀 봐야 오겠는데. 아, 그 참, 그런 것들도 그렇다고 내가 말해줄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주변 이야기는 거의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저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환경, 그저 본문 구절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같이 연구하고 파보고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뜯어서 해석도 해보자 하는 그런 주의라 저는. 그래서 주변 이야기 무슨 뭐 판본이 몇 개 있느니 번역이 어떠느니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 화엄경에 공부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화엄경 공부를 어지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 그 수박 참 맛있는데 이건 어느 집에서 사왔나? 그 도매상은 어디 드노? 또 어느 지방에서 뭐 광주 거냐 뭐 김해 들에서 났느냐 아 이런 거 물을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는 그 수박 맛을 보고 나서 그런 것을 묻는 거지 수박 맛도 보기 전에 그 얘기부터 계속 하는 거야 사람 목은 마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곳곳에서 다 뭐 불교를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뭐 크게 작게 그 나름대로 무엇을 소개하고 설명하든지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그냥 어떤 그 교화의 방법이 예, 참 중요해요. 대비광도 최무비하며 큰 자비로서 널리 제도하는데 가장 비교할 바가 없으며 여기 밝혀놨네 최무비라고 가장 비교할 바가 없으며. 대비 광도 최무비라 큰 자비로서 널리 제도함이 가장 비교할 바가 없으며 자심 보변 등 호공호대 자비의 마음 우리는 대비할 때 비유하고 자비할 때 자자하고 전부 사랑 자자 사랑 빚자 또 비는 뭐 어엿비 여긴다 슬프게 여긴다 가련하게 여긴다 하는 게 빚자예요 그걸 합해가지고 우리는 자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씁니다. 그냥 같이 써도 좋아요. 자심이 보변 등호공이라 자비의 마음은 두루두루 널러가지고 허공 것 같아. 그래요. 이제 그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어 중생 불분별하여 중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분별하지 아니해. 그 중생 사람 분별하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데 간혹 이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또 많아요. 저도 상당히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 분별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더라도 분별 참고 차별하지 말고 그저 한마디라도 부처님 말씀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시 청정 유어세로다 이와 같이 아주 훌륭하게 청정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훌륭하게 세상에 논일도다 우리가 세상에 논일더라도 그렇게 논일해야 돼. 그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루 아침에 이런 환경 차원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설법 교화의 그 대목이 아주 참 근사하잖아요. 보리심을 다 발해가지고 시방차례 어디든지 인연 따라서 여기저기 다 논인다.
법문 무량 불가설을 지광 보조 계명료로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대비 광도 최무비하며 자신 보변 등 허공호대 이어 중생 불분별하여 중생에 대해서 분별하지 아니해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지 청정 유어세로다. 이와 같이 아주 훌륭하게 세상에 논인다. 우리가 환경 공부를 잘 해가지고 환경에 아주 그 맛을 드리고 하면은 뭐 가끔 이제 신도님들로부터 나는 그저 하루 종일 스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나하고 언제 같이 있어? 나는 법무사 있는데 한 번도 얼굴도 안 내밀어놓고 뭘 같이 했다고 그러냐? 아 그게 아니라고. TV에서 스님 보지요. 인터넷에서 또 그 영화실 들어가서 내 틀어놓고 그냥 집이 쩡쩡 울리도록 틀어놓고 그저 어디 가도 이제 부엌에 가도 듣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문 열어놓고 가 있으면 듣죠. 항상 듣는다는 거야. 밖에 나갈 땐 또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듣죠. 그런 분들 많다고 고백한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제일 고맙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뻐. 정말이야. 정말이야. 세상엔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이죠. 자기 알아주는 사람. 재불 찬타이라. 시방 중생 실 아니하며 시방의 모든 중생들을 모두 모두 내가 편안히 위로하며 일체 소자 개진실이라. 일체 짓는 바가 다 진실함이라. 항어 정심 불이어로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므로 정법만 이야기하지 다른 방편의 소리 그런 소리 안 한다. 상이 재불 공가호로다. 항상 모든 부처님의 같이 모든 부처님이 함께 가호를 내린다. 아주 가피를 내리고 보호한 바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법을 만났을 때 정말 여기에 좀 맛을 느끼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중에 세월 다 가고 나면은 공부 못한 것, 공부에 그 게으름 피운 것 또는 이제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시간 보낸 것, 다른 데 정력 쏟은 것 이런 거 전부 이제 후회하게 되니까 이런 보물을 만나놓고 이 보물을 그냥 한껏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지.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돼 지금 이거. 그래야지 이런 걸 놔두고 어찌 다른 데 기웃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세계 진동이라. 과거 소유 개응념하고 과거에 있는 바를 다 기억하고 미래 일체 실 분별하여 미래 일체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다 분별해서 시방세계 보입중하니 시방세계 모두 널리 그 가운데 들어가니 위도 중생 영출리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해서 출리케 함이로다. 출리 벗어나게 한다. 망상으로부터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세계를 진동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 소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다 소멸한다 그랬어요. 보살이 구족 묘지광하야. 보살이 갖추고 있는 게 뭐다? 미묘한 지혜의 광명을 구족해서. 그래가지고 뭘 한다? 선요인연 무유이라. 인연을 잘 알아가지고 의심하는 바가 없다. 인연 도리를 잘 알아서 의심하는 바가 없다. 세상이 왜 갈수록 참 마음을 그렇게 잘 못 쓰고 사기꾼이 그냥 그 온 세상에 그저 뒤끌고 눈을 뜨고 있어도 코백하고 눈 감으면 코백하는 시절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코백하는 시절이에요 지금. 눈 뻔히 뜨고 있는데 뭐 보이스피싱인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그렇게 사기당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라고 알면 돼. 그래 알고 현명하게 단속 잘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법으로 아무리 제약을 하고 제약을 해도 인과의 이치, 인연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연의 도리, 인과의 도리를 가르쳐야 그게 잦아들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런 이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갈수록 더 성합니다. 더 영악해요. 사기꾼들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는 교묘한 방법을 다 만들어내요. 별별 방법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뉴스가 그저 사기당하고 뭐 어떻게 잘못되고 그래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면 지인데 이로운 줄 아는 거야. 정직하게 살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아. 물론 눈앞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이로운 거야. 이익이 더 많은 거야. 그게 인연의 이치입니다. 선녀 인연 무유이라 인연을 잘 알아. 선녀 인연의 도리를 잘 알아서 의심하는 바가 없단 말이야. 의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인과 이야기, 인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은 간혹 의심하잖아요. 간혹 의심하고 야 이거 인과가 진짜 있나? 어떤 게 보면 또 인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살짝 의심도 한다고요. 아니 철저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짝 의심을 해. 그런데 그 의심이 없이 그거 뭔가 언젠가 내인데 사기친 사람도 내가 과거에 사기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네가 언젠가 갚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철저히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하고 또 이치가 그렇고 이치가 그러니까 그 선녀 이거 내가 이 선녀 인연 무유이라고 묘지광이 뭐예요 결국은 지광명이 뭡니까 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과의 이치 인연의 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도 아닌데 꾸역꾸역 그 욕심 때문에 붙들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참. 그래서 내가 정말 허황된 꿈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파트 그 옆벽에 그 텅 빈 곳에 무슨 그 저기 저 회사 로고만 그려놓을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선인선과 악인악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게 우리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부처님 말씀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낸다 하는 것은 우리 옛 선인들의 말씀이라. 그 어디에도 치우친 말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누가 옆에 장난 삼아라도, 뭐 어떻게 해롭게 하면은 저거 봐라. 지나가면서 저거 봐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낸다. 니 그래갖고 좋을 줄 아냐? 이게 교화라. 이게 교화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이야기를 뭐 힘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그 아파트 옆벽에 로고만 그려놓지 말고 빈 벽에 그런 것 좀 써붙여놓으면 참 좋겠다 하고 늘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가 봐요. 보살의 묘지광을 갖췄다고 했는데 그 지혜를 지혜보살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무슨 뭐 문수, 보현 이 모든 위대한 보살들이 지혜의 광명을 갖췄다. 그 지혜의 광명은 결국 뭐냐? 인연을 잘 알아가지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의 광명이다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 저기 저 괜히 어리석게 다른 일 돈 안 들고도 복 짓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아니 내가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복 짓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오늘 또 어느 여기 구석에 어디 그 보니까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앉으라고 앉으라고 하고 서로 자리를 그렇게 양보해. 그게 서로 복지려고 하는 일이라 따지고 보면. 서로 내가 복지려고 하는데 네가 왜 복 내 복을 못 짓게 하느냐. 서로 자리 양보하는 게 결국은 복지는 일이라. 쉬운 표현으로 그런 데서부터 그런 데서부터 그래야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이 안 되겠어요. 일체의 미혹에 재단하고 일체의 미혹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그런 미혹을 다 재단.